Stalkers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비에미입니다. 저희 스토커즈는 쇼핑 토커즈의 줄임말이죠. 그래서 꼭 패션이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. 오늘은 간식 추천편이에요. 간식 대량 리뷰. 자, 그럼 제가 추천한 간식들 보러 가실까요? 스토커즈. 아실 분들은 아실 간식인데요. 무뚝뚝이라는 과자입니다. 기름기가 덜하면서 굉장히 짠 감자칩이에요. 그리고 감자칩을 먹어야 돼? 먹어야겠지? 아, 먹어야겠네. 아, 그래, 그치? 무슨 님에서 먹어야지. 아, 이제 미치겠네. 기다려봐. 아, 나 좀 전에 밥 먹었는데. 기본 일반 감자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두꺼워. 두꺼워서 좋아. 요게 만족스러워서 구매해본 무뚝뚝 고구마 버전도 있더라고요. 여기다 보이나? 진짜 이름 그대로야. 무뚝뚝. 정말 딱딱해. 딱딱한이라고 짓지? 여기 뿌려져 있는 요 가루 있죠? 시즈닝. 이 시즈닝이 조금 더 뿌려졌으면 내 취향이었겠다. 좀 뭔가 슴슴하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다음은 모닝 간식 추천이에요. 보이나? 보이시나요? 되게 얇고 초콜릿 덩어리인가? 아니면 뭐 그런 건가?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카카오에 좀 충실한 맛이기는 한데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이드에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이렇게 부셔가지고 요거트 같은 거에 얹어도 진짜 맛있어요. 여자친구 선물로 한번 드려보세요. 좋아할 거야. 다음은 사탕. 제 기준 커피 사탕 중에는 단연 원탑 커피 사탕. 비주얼은 약간 캐러멜? 캔디? 그런 느낌인데 처음부터 씹지 말고 이 사탕을 음미하시다가 안 씹어주면 이걸 뭘 줘야 되는 게? 이걸 뭘 줘야 돼? 딱딱한 거 안에 밀크 캐러멜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. 다시 먹어. 뭐야? 자, 다음은 맛있는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캐러멜 와플 같은 거예요. 짜잔. 짜잔.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주거나 뜨뜻한 아메리카노 그렇게 먹으면 기똥차입니다. 한 개에 142칼로리래. 다음은 요즘 대세 간식이 약과래. 아셨나요? 나 나름. 아무튼 요즘 핫하대. 나에게 약과의 중요 포인트는 퍼석하지 않은 거. 촉촉해야지. 근데 딱 비주얼부터가 이게 다 꿀이야. 이게 다 살이야. 전통 약과에는 그 계피향이라고 해야 되나? 시나몬 향이 좀 세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얘는 그러지가 않아. 아, 그리고 막 한 입 사이즈 크기 너무 앙증맞잖아.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게 손에 끈끈하게 좀 많이 묻는다. 요 점 빼고는 합격입니다. 오빠 망한 것 같아. 자, 다음은 사실 저도 선물 받아서 알게 된 요 브라우니 쿠키인데요.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이죠?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꾸덕꾸덕해. 꾸덕꾸덕하는 표현이 맞겠네요. 요것도 진짜 아메리카노랑 딱 걸쳐주시면 진짜 기똥찹니다. 선물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께 선물해도 너무 이쁨 받을 간식입니다. 야, 달아 뒤질 것 같아. 자, 다음은 하루 단백바. 프로틴에 집착하는 팀원들이 많아요, 우리 팀에. 카카오 맛과 흑임자 맛. 결론부터 말하면 카카오는 좀 그래. 흑임자가 맛있어. 자, 비주얼은 구릴 수 있어. 고소한 향이 있잖아요. 그게 진짜 강력해요. 식감은 꾸덕꾸덕한 브라우니 느낌이 나요. 얘보다는 차라리 그나마 얘가 낫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주얼은 좀 더 나. 색깔은 좀 얘가 더 나요. 대신 여기는 막 견과류들이 막 박혀있어서 확실히 건강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달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. 자, 마지막은 하루 견과입니다. 얘가 진짜 맛있어. 왜 맛있냐? 요거야. 요거 때문에 사는 거야. 이건 진짜 우리 팀원들도 아, 김이야 이거 때문에 맛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. 이게 코코넛 말린 게 들어간 건데 은은하게 견과류와 합쳐지면서 너무 맛있어. 만약에라도 견과류를 구매를 하신다면 코코넛 말린 게 들어간 게 있나?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지친 삶 속 먹는 순간만큼 날 행복하게 해줄 간식 추천을 해봤는데요.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는 구라야. 오자마자 그랬잖아. 김이 좀 쪘어? 제가 오늘 추천드린 간식 말고도 나만 알고 있는 이거 특급 간식이 있다, 먹는 순간 행복하다 간식이 있다면 댓글로 좀 공유해주세요. 맛있는 건 진짜 나눠 먹어야 돼. 맛있는 건 진짜 안 나눠 먹으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야. 그러면 댓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다양한 소비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안녕. 어우, 달아. 야, 달아 뒤질 것 같아. 오빠 망한 것 같아.